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아, 어제 오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 어제 갔다 온 현장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가가지고 다시 오전에 난방병원 청소하느라고 못 가고 오후에 다시 가가지고 빌란데, 아무튼 전에 다른 업자분이 와서 해결을 못하고 가면은 항상 어려운 현장이긴 한데, 원룸 빌란데 건물 하나에 이렇게 좌측과 우측, 이렇게 우측동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수 기초 바닥에 하수 배관이 이 좌측계 이제 막혀가지고 메인에서 막혀가지고 역류를 하는 건데, 끝단에서 이제 이미 다른 업자분이 천장에 행주관을 이제 뚫어가지고 뭐 작업을 했었나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지수정에서도 해보고, 저도 똑같이 이제 지수정에서 넣어서 누들이 들어가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시경 보면서 좌측 거 배관 찾아가지고 YT 찾아가지고 노즐 넣어서 했는데도 한 20m 넘게 들어가서 안 뚫려요. 안 들어갑니다. 물도 고여있고. 그래서 천장에 행주관에서 넣어가지고 했는데도 어느 부분 들어가서 안 들어가고. 그러고 있다가 샤프트도 넣어보고 그러다가 오늘 이제 또 들어가서 중간에 또 중간에서 또 천장을 따가지고 좌측 끝에서 넣었더니 이제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운데쯤에서. 그래서 천장을 따가지고 그 저기 천장에서 이제 넣어서 어떻게 뚫긴 뚫었는데 노즐이 걸렸습니다. 노즐이 걸린 상태고.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지금 40분인데 제가 아까 1시 반에 깨가지고 오늘 일한 데서 고객님이 이제 늦은 시간에 입금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입금한 그 문자 소리에 제가 돈 들어온 소리는 되게 예민하거든요. 들어오자마자 그 소리에 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수를 지금, 여기 지금 호수가 그냥 걸려 있습니다. 지금 내일 가서 여기를 빼야 되는데 아마 이거 잘라서 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바닥을 깨야 되는데 바닥이 기초입니다. 여기 이 바닥이 다 기초기 때문에 아무튼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행히 다 뚫렸어요. 뚫려가지고 아무튼 뚫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일 가가지고 지금 오늘 가서 아침부터 들어가가지고 빼야 되는데 어제 빼다 못 빼가지고 왔는데 지금 어제 그래서 영상도 편집도 못하고 어제 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저는 일을 마무리 못 찍고 오면 성격이 예민한 성격이라 어제도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제 작업한 거 지금 PC로 옮기고 있습니다. 옮기고 있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다 마무리 짓고 편집을 지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지금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영상 지금 편집 못하고 있어요. 마음이 심란합니다 지금. 지금 또 간만에 또 노즐이 제대로 박혔네요. 바닥이 기초 바닥이라 그래서 바닥을 깰 수도 없고 어떻게 빼봐야 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어제는 오전에 난방병원 청소를 했어요. 가지고 그거 지금 찍은 거 그거 옮기는 중이고. 잠이 안 온다. 지금 잠이 안 와요. 어제도 잠못 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영상을 잠깐 볼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보면 오늘 찍은 걸 보아야 되나? 찍은 거 보면 여기가 집수정이에요. 집수정인데, 집수정에서도 어제 넣었었는데 배관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예, 10m 들어갔죠? 쭉쭉 밀어넣고 있습니다. 예. 어제 여기서도 세척을 다 했어요. 근데 한 20m 넘게 들어가서 노즐이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는 자축동이 집수정이 따로 없어요. 바닥 기초에서 다 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배관이 엄청 길어요. 지금 17, 18, 이게 좌측, 예, 막힌 배관이거든요. 20년 넘게 들어갔잖아, 지금. 예, 20년 넘게 들어갔어, 지금. 근데 막힌 게 없어. 그리고 여기가 배관이 구배도 안 좋고, 예. 21m. 그다음부터 밀기가 힘듭니다, 아무튼. 예. 이런 상황이고,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가,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우측동. 예, 저 좌측으로 걸어갑니다. 쭉 가요. 좌측으로 쭉 걸어가요. 여기 바닥 다 기초예요. 기초 바닥이 여기에 다 배관이 묻혀 있는 거죠. 여기 끝에. 여기서부터 이제 어제 작업을 한 거예요. 다른 분도 여기서 이제 넘치니까. 아까 저쪽에서 20몇 메다 넣었죠. 예. 이제 여기서도 이게 이제 미리 전에 이제 앞서 다녀가신 분이 이렇게 다깬 거예요. 예, 뭐 여기서 스프링 놓은 것 같아요. 저기 다 깨진 거 보니까. 예, 이게 다 깨졌어요. 제가 어제 그나마 이거 그 PVC 파이프 잘라가지고 대놓고 가가지고, 이거 내시경 이거 녹화도 안 됩니다. 고장 나가지고. 예, 사자마자 고장났어요. 아, 사자마자 고장난 게 원래 고장난 게온 거예요. 어르신이고. 예, 여기서 넘치고 있는 거죠. 이제 안 나갑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넣습니다. 예, 넣어요. 여기서도 25m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쭉쭉 들어가네. 25m까지 막힌 데가 없어요. 예. 25m가 들어가. 그다음부터 안 들어가. 예. 꽉차 있죠. 예.
그럼 이제 당연히 여기서 저쪽에서 했으니까 이쪽에서도 이제 고압 세척을 하면 되지 않겠냐. 당연히 했죠, 어제도. 근데 자꾸 노즐이 걸려. 예, 그래서 샤프트도 중요해요. 거의 25m 들어가요, 25m. 근데 여기서 막힌 구간은 아니야, 사실은. 근데 예, 여기도 아직 앞에가 바로 막힌 것 같진 않은데, 예, 더 이상 내시경이 안 들어갑니다, 예.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시경 빼고, 아무튼, 이제 여기서도 는 거죠, 예. 다시 확인해 보려고 이제 넣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예 여기 넣었죠 어제도 어제 막 넣은 거예요 지금 막안 뚫려 예 여기서 한 거의 25m 넘게 들어갔죠 들어가갖고 이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바닥 이쪽에서. 예. 여기서 소리가 나서, 천장을 땄죠. 여기서 넣었는데, 여기서 넣었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뚫려, 안 뚫려. 예. 이걸 한참 작업했습니다, 예. 터보들 넣었죠, 그냥 안 되니까. 씨, 걸릴 거 생각하고 넣은 거예요, 그냥. 뚫어대니까. 이 바닥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샤프트입니다, 샤프트. 30m짜리 만들어갖고 왔어요, 뚫어보려고. 거의 다 들었는데 안 돼? 예. 어제 이거 샤프트 돌린데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여기 이 바닥 여기서 여기쯤에 소리가 나요. 예, 노즐 소리가. 근데 여기서 내시경을 넣어봤어. 여기서 내시경을 넣었더니 내시경도 물이 차 있더라고 배 안에 여기도 물이 차 있어요. 그리고 잘 안, 그리고 여기가 바로 꺾이고 꺾이고 꺾여가지고 잘안 들어가. 이제 여기로 넣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결국엔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시도해 본 거예요. 예. 시도했죠. 근데 어느 정도 들어가도 안 들어가. 지금 이 넣은 게 저쪽으로 넘쳐요. 저쪽 끝단으로. 여기서 넣으면 물이 끝단으로 넘칩니다. 예. 넘쳐서, 그래도 이제 실갱했죠, 이제.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들어간 데는 막 넣었어. 근데 여기도 어느 부분 들어가서 안 들어가. 계속 지금 이제, 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다가, 한참 뒤에 갔더니, 뚫렸어. 예. 뚫렸어, 이제. 아니, 아직 안 뚫렸네. 언제 뚫렸지? 뭐 넣었더라? 진동 넣었나? 아, 진동 넣었나 보다. 진동 넣어가지고 이제 안 들어가니까 터보로 바꾼 것 같아, 이제. 아닌데? 터보인데? 아, 터보가 안 들어가니까 다 진동으로 바꿨었나 보다. 아, 진동으로 바꿨다가, 이때 진동을 한번 다시 넣어본 거예요. 터보들이 안 들어가니까. 예, 진동 넣었다가, 안 돼. 얘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더라고. 배관 구조가 어떻게 됐나? 잘 들어가질 않아. 와, 아이고.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 고객님, 이제 어머님인데, 했는데, 그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뚫어주려고 했던 거야. 이분들 좋으신 분들이라. 저도 만약에 고객님이 좀안 좋은 분들이었으면 저도 그냥 여기 놓고 갔어요 이제 나도 못 하겠다고 근데 어제도 내내 진짜 그 어르신들이 너무 예, 좋으신 분들이라 아 이분들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때 다시 터보로 바꾼 것 같은데 아 이때 아, 이때 안 되겠다, 씨. 터보로 승부를 봐야겠다. 예. 그냥 저쪽 끝에서 넣어도 안 되니까. 할 만큼 했어요, 저쪽 끝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냥, 걸릴 거 생각하고 넘겨, 그냥. 씨, 그냥 어떻게 해. 뚫어. 시간은 가고.
막 넣는다 그냥 막 넣어요 이제. 근데 잘 들어가지도 않아. 여기도 막혀 있던 거예요. 예, 여기도 막혀 있었어. 예. 근데 이상하게 저 끝에가 더 낮은 거지. 저쪽으로 역류라는 늠이다 막 넣어요. 그냥 이제 좀 이제 확딱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예, 이때부터 좀 열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근데 또내 나를 이제 나의 인내력을 또 테스트하는구나. 근데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한번 너무 잘 들어가지도 않아. 이거 좀잘안 빠져. 이거 봐. 이때 약간 살짝 걸렸어. 이때 넣지 말았어야 돼. 다시 또 눕니다. 예. 넣어요. 또 눕니다. 예. 이제 조금씩 어떻게 꼴깍 들어가. 조금씩 들어가더라고. 예. 지금 봐. 이거 조금씩 넣고 있는 거야, 지금. 그나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약간 뚫리는 게 희망이 보이거든. 예, 조금씩 들어가니까. 예. 근데 느낌이 있어. 뭔가 뚫리는 느낌이 이제 뚫고 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이때 약간 느낌이 왔어요.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뭔가 소리가 쿠락 나더라고. 그래서 가봤지. 갔지. 갔더니 아직 안 나왔네. 나올 때 됐는데. 예. 지금 통화하고 있나? 전화 통화하고 있나? 근데. 아, 계속 지금 넣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답이 없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여기가 빠지는 느낌이 난것 같아. 계속 지금 이제 넣고 있죠? 답이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뭐 저쪽에서도 안 되고, 지수정에서도 안 되고, 지수정에서 내신을 넣으면은 배관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꺾이고, 꺾이고, 꺾여가지고, 예, 거기로 된다 해도, 그리고 내시경이 25m까지, 20m까지 그렇게 멀쩡히 들어가는데도 그다음부터는 안 들어가요. 배관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때 뚫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예. 예, 뚫렸어요, 이때. 이제 뚫렸어요. 예, 이때 터진 거야, 이제. 이제 뚫렸어. 예. 이때 터진 거야. 예, 이때 터졌어. 보시면. 예. 이때 아파트 사장님 통화 중이었을 거 아마. 이때쯤 통화하고 있었어요. 딱 통화 끝나자마자 봤는데 터진 거야. 예. 저렇게 걸어놓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아버님, 여기 아버님입니다. 아버님도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두 분이 고객님, 이 부모님들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 예. 이때 터진 겁니다. 예. 뚫렸어. 그래서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예 이때부터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데 안 빠져 이제 도저히 안 빠집니다. 안 빠져. 안 빠져. 예. 이거를 그 뒤부터 뺀다고 이제 실갱이 하다가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예. 어제 아무튼 그랬다나, 아무튼, 예. 그래서,
저거를 내일 오늘 아침부터 가가지고 빼갖고 와야 됩니다. 아무튼 아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제는 이제 난방배관 오전에 난방배관 청소를 했고요. 예. 아무튼 영상 편집해서 올려보기보다 그냥 제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지금 이제 새벽 3시인데 아유 잠은 다 잤어요. 아까 잠깐 이제 잠깐 잠들었는데 그래도 입금해준 소리 깨가지고 아무튼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아 요즘 뭐다 마무리 짓고 영상을 편집하려고요. 영상 편집이 집중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단은 어제 작업한 거 이거 옮기는 것만 해도 시간이 한참 돼. 제가 1시 반부터 지금 저기 캠에 녹화된 거를 지금 옮기고 있는데도 벌써 3시잖아요. 이거 옮기는 것만 해도 시간이 좀 됩니다. 예, 옮겨 담는 것만 해도. 왜냐면 캠이 세 가지라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저기 하니까 이렇게 옮겨 담죠. 옮겨 담는데도 지금 보면은 일단 지금 현재 찍고 있는 거 그다음에 캠이 두 개라서 아무튼 내일 아니라 오늘 어떻게든 빼야 됩니다. 저 상태에서 배관을 분리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힘뺄수 있는 힘 각도를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바닥이 기초라서 바닥을 깰 수가 없어요. 기초 바닥이에요. 기초 바닥. 쌩짝 콘크리트 안 돼. 기초 바닥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아무튼 뺀 다음에 영상 편집할게요. 예, 여러분들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